안녕하십니까, 안대욕장입니다. 오늘부터 삐딱토크 시즌 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사이시죠? 아, 그럼요. 아, 네, 잘 아시죠. 네. 오늘 그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아, 보수 순열준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보수는 아니고. 합리적 보수. 아, 합리적 보수이시고. 우리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활동을 열심히 도의원을 하셔가지고. 좀 있으면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아, 상황이 안 좋습니까? 자, 우리 저 손인석 대표가 가는 길을 잘 따라가시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대로 명태균 비선 의혹 실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 종일 명태균 씨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뭔 얘기인지 한번 우리 청주에서도 한번 궁금하니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창원 출신이라고 하는 명태균 씨는 누구인지 우리 발넓은 우리 손 대표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창원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경기도 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 네. 오. 그래서 대학을 이제 그쪽으로 가서 네. 거기서 대학을 나오면서 좀 이제 홍보 이런 쪽에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권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됐고 뭐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서도 지역 정치 정가에서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좀 약간 좀 이렇게 한 마이너 그룹에 네. 네, 이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커진 성장한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양반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한번 오늘 그 인터넷을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때 이제 뭐 인터넷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뭐 핸드폰 업체를 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핸드폰 번호를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잠깐 일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불법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한번 뭐 벌금형도 맞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공무원 뭐 채용 비리에서 또 그 실형도 좀 받고 뭐 집행유예긴 하지만 뭐 이런 좀 그래서 정치권에 약간 좀 기생하는 뭔가 좀 살아가는 방법이 좀 독특하신 분이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정치를 또 해보셨고 또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잘못 있죠? 많죠. 네. 여의도 건달들 많고 네, 여의도 가면 뭐 다 정치 건달들 한두 명입니까? 그런 브로커들도 많고 또 정치인들이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또 지역이나 이런 거 전당대회나 아니면 뭐 뭐 대선 후보나 뭐 이런 거에 출마를 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럼 영향가가 좀 있어요? 영향가가 있답니다. 있답니까?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여사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그 깊었던 걸로 같고 그쵸? 내밀한 정보도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고 특히 김여사 스타일이 이런 분의 말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도인적 으로 말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뭐 크게 해서 점쟁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걸 하고 또 이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 특기가 아주 사람의 말로 흡입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빨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쫙 당기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휴대폰 장사도 하고 텔레마케팅 사업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그런 바닥에서의 어떤 민심도 알았을 테고 또 정치권에서 지역 정치권에서의 어떤 메커니즘도 좀 알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지금 그 얼마 전에 뭐 2,000명 늘리는데 40만원 해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 그만해라 뭐 이렇게 그 대화록 녹취록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기계를 갖고 있나 싶어요. 여론조사 기계. 그런 거 있죠. 자동응답 기능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은 이제 뭐 그 후가시를 가중치에 대해서 후가시를 하고 마사지 마사지를 좀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전화번호에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들이 의도하는 후보에 잘 오는 응답률이 좋은 그런 번호만 계속 돌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좀 브로커 기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김건희 씨가 사실은 옛날 검찰 권력의 그늘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권력자였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선이라는 선거에 나오려고 보니 유권자의 이제 환심을 얻어야 되는 이제 약간의 이제 입장차가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브로커의 말들이 정말 쏙쏙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외와 요구가 딱 들어맞았다. 예, 예.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딱 보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새 그 뭐 카톡 공개하고 이런 거는 뭐 여러 개 중에 극히 일부라고 예상 보십니까? 뭐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다고 뭐 캡처한 게 뭐 캡처한 예, 게 뭐 2천 예, 예. 장 남아 있다고. 근데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녹취 아, 전화. 두 분 사이에 김 아. 여사와 명 여사님이 말하는 명 선생 사이에 이제 전화 대화 녹취가 그게 이제 터지면 좀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 서울이 소리에서 네. 그 기자와 대화한 그 대화법이 대화법이 또 다시 이제 2탄 연장선상에서 아,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경솔해요. 좀 많이 경솔하죠. 대화를 해도 암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할 얘기들 좀 정제되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너무 정제되어지지 않고 자기 일상의 이야기대로 다 해버리니까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그 우리 대표님이나 대표님하고 통화할 때도 사실 뭐 가깝지만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들 좀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얘기들을 이렇게 리버럴하게 이제 풀어대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지금 문제죠.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좀 그 비호감이 상당히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 보니까 또 뭐 행정관 출신의 김대남 씨 아세요? 몰라요. 총무관 사람이죠. 예, 예. 뭐 이렇게 윤 대통령 임기에도 반도 안 지났는데 뭐 정권 말이나 나올 법한 그런 스캔들류가 계속 터지는데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뭐 그냥 그럴 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해서 이게 될까요? 좀 예고가 일찍부터 좀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정권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없었잖아요. 취임덕이라고 얘기했죠. 자 취임덕부터 시작했으니 지금 이제 중반도 안 됐는데. 이게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그 허니문 기간을 거치면서 일정 시간을 좀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좀 인기도 좀 누리면서 이렇게 왔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까였죠.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보니 그걸 만회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김대남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얘기가 접해지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를 이런 사람들은 또 여과 없이 김대남 씨도 참 문제가 있죠. 보면은 거기도 뭐 그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그 조직국장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그 대선 끝나자마자 강남구청장인가요?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컷오프 되고 그다음에 총선 때 지난 총선 때도 나오려고 하는데 컷오프 되고 또 옮겨서 옆 지역으로 또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자 이런 가운데서 자기의 이제 운신의 폭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힘들고 거기에서 뭔가 조금 한마디를 하니 쉽게 받아주고 네?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쉽게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 불거지고 그리고 정제되어지 않은 지지 않은 그런 말들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뭐 찌라시에 도는 내용으로는 황 사장 아들하고의 갈등 이 좀 제일 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 사장을 강릉의 사업자. 예, 강릉의 전기공 사업하시는 아, 그 윤 대통령께서 이제 강릉에 그래서 초임 발령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떻게 된지 뭐 언제쯤은 모르지만 그때 이제부터 친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 황 회장님이죠. 네. 전기 사업하시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그 용산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 아들이 이제 뭐 대통령께는 삼촌이라 그러고 뭐 여사께는 뭐 작은 엄마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하기는 양정철 씨의 수행도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양정철이 여기서 또 나오니까 박 장관 박영선 장관과 양정철 총리설과 그 비서실장설이 그 친구의 그 지휘가에서 나온 거. 뭐 거기서도 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명태균 씨에도 그 황행정관이 이제 등장을 하죠. 황행정관이 운전을 하고 윤석열 그때 후보 그때 수행을 했었어요. 후보와 자기가 뒷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많은 것들을 상의했다. 이렇게 이제 명태균 씨 밝히고 있거든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막 좀 그 선임 행정관 그분한테 좀 막말을 많이 했는가 봐요. 아. 예, 예. 그 막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갑질
김대남 씨가 그분한테 당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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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은 강원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게 강원도 사람들이 예의가 참 서로 바른데 뭐 이렇게 선후배가 예의가 없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뭐 이제 십상시 뭐 이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치이면 권력에서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제 좀 경쟁적으로 많이 다가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새는 그 세간의 V1인지 V2인지 누가 V1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대통령 당선자랑 사진도 찍었잖아요. 뭐 저는 뭐 그 아크로 비슷한가 거기도 안 가봤어요? 동생이 살아서 가봤습니다. 동생. 아, 동생이 네. 거기 그 아파트에 친동생이 살아서. 아주 뭐 그때 이제 거기 사실 때 대통령 되고 나서 네. 아주 경비가 삼엄하더라고. 아크로비스타. 이번에 왜 그 김재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명태균하고 싸울 때 또 아크로비스타가 많이 등장하죠. 예, 예, 예. 당신은 들어가봤냐 이거죠. 명태균 씨. 우리는 수시로 들어가면서 저겠다. 그런데 왜 김재원 그 최고가 자기 이제 친윤 찐 친윤이다 하면서 이제 그 명태균 씨를 막 많이 비판했죠. 비판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그 카톡도 이제 깐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요즘 그 김재원 최고가 그 말을 왜 했냐고 원망을 많이 듣는답니다, 용산에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분이 좀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광주 얘기도 또 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라. 뭐 특검은, 특검 될 때까지 특검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 예. 뭐 이런데. 일단은 저 같은 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처신. 뭐 우리가 이제 지난 역대 정부를 보면은 정권을 보면 뭐 그 김현철 씨 또 그 DJ 때 이제 그 아들 분들 또 뭐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이제 형님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형님 맞아요. 네, 이제 만사 형통. 예, 다 이제 그분들의 그 스캔들이 있을 때. 다들 외국으로 나가라. 라는 말들을 많이 했죠. 네. 예, 또, 근데 뭐, 어떤 보수지에서는 사과로 보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지금 뭐, 어떤 조치가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치라면,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사과로 가든지. 네네네. 외국으로 보내든지. 그렇죠. 보낼 뭐, 것입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계시는 게. 아. 예.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요. 뭐, 이제 사과로 나가라. 조선시대 때 뭐 그런 왕후들 많았죠. 왕비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이다. 외국으로 나가라? 이거는 뭐 특히나. 경호 문제? 예.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그거를 전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V1이냐 2냐 정말 헷갈릴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데 그걸 놓고 과연 나가겠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사과하면서 이제 아내로서만 살겠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꽉 났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커지는데 사실은 그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좀 절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암묵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안을 내겠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자, 거기에서 자기네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 몇 개만 좀 수정해서 특검으로 가자. 왜? 검찰에서 기소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김건희 씨를. 검찰에서 기소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하면요, 사실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력의 누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좀, 저는 이렇게 좀 하고. 대통령실이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검 받아서 뭐, 여사가 사법 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뭐,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 그란 말이죠. 그걸로 구속되는 사안은 아니니까, 구속사안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뭐 굳이 그걸 특검을 해서 아니면 검찰에서 뭐 그 다시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해도 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니 여사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밖에를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보에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네.
또 한쪽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판을 장은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나오라는 얘기야? 나가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그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그 뭐 저 얼마 전에 뭐 마포대교 행보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밖에 나오는 건 저기 일부 빼고 나머지 사실상 그 다 내실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의 그 하수인들 이 사람들 이용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집안에 있는 것도 정말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특검이라면 그 저는 이게 사실은 밝혀지는 것대로 보면 정말 전면적으로 특검이 들어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완벽하게 대통령과 분리해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포석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 누수로 갈 거냐 아니면 일정 정도를 쳐내고 대통령의 권력을 일정 정도 지켜갈 거냐. 아마 여기에서 당이 그 국민의힘 당이 판단을 하고 대통령실은 묵인하고 가는 뭐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잠시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오늘 저희 녹화하는 시간이 재보궐선거가 열리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요. 영광, 곡성, 금정, 강화 그리고 서울교육감 이렇게 다섯 군데라고 치면 뭐 요새 그 정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예상 우리 좀 삐딱 토커들 원래 예상을 해요. 잘 안 맞아요. 삐딱 토커들 잘 못 맞추는데 오늘 의원님 한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몇 대 몇으로 뭐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궐선거는 사실 이게 또 투표율이잖아요. 네. 투표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 이제 본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투표율이 최소한 뭐 50%, 60%, 뭐 많게는 70%까지 나오면 이게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30%, 40% 요 정도 돼 가지고는 여론의 반영을 좀 예측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영남. 그리고 저 이제 그 곡성 영광, 호남. 그리고 이제 강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정치 성향이 딱 굳어져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굳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세를 거기에 얼만큼 반영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반영의 척도는 투표일인데 과연 좀 예측하기 힘들다.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뭐냐면 특히 영광. 영광. 예, 영광에 이제 진보당까지 합세를 해서 조국당, 진보당, 민주당이 이제 3당이 지금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막 저 3당이 다 이제 어떤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네. 진보의 분열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할 볼만 하다 해서 그렇죠. 진보당하고 예, 조국당이 예, 예.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 어허. 조국당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서 민주당 표를 깎아먹지 않을까. 그 진보의 분열까지 예측하시기에는 네. 좀 너무 과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 성향이 워낙에 굳어진 곳이니까 사실 진보당이나 조국당도 이제 좀 그 해보는 거고 사실은 그런 데서는 좀 다양한 평가가 그리고 다양한 선택이 나오는 것들이 정치가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번에 금정이나 이제 강화, 강화는 좀 그렇다 치고 금정 같은 데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했다. 뭐 이제 제가 아까 예측 못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아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래서 뭐 벌써 뭐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 맡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당이 아마 그 국민의힘이 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요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하고 좀 약간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갈등이 완전히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력의 구조가 완전히 그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이 요거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친윤의 화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친윤의 화력을. 예, 예, 예. 친윤은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좌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나도 이제 보수 기질이 있으시니까. 보수 기질이 있으시고 그 저도 이제 한 차례 의원들하고 이제 여섯 일곱 명하고 이제 국힘의 의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어느 의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반쪽 한 시간 있다 콜백이 와요. 대통령한테. 그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다 통화를 해요. 예. 네, 다 통화를 해서 아 좋은 시간 되시고 뭐 이렇게 하고 다 덕담 마듯이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이 그냥 뭐 이렇게 전화하면 받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여론 그것도 그 거예요? 무슨 폰이 청와대에서 쓰는 폰이 있잖아요. 예, 예. 아 그걸 뭐라 그러죠? 업무폰이라고 그러죠. 업무폰 네. 말고 이제 뭐라고 쓰는 전문 용어 있던데. 기하기 뭐런 거? 그걸 쓰는데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그냥 개인폰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좀 이렇게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친윤이 똘똘 뭉치면 사실 요즘 한동훈 대표가 아주 눈에 가신데 오히려 금정구청장 선거에 친윤이 똘똘 뭉쳐서 오히려 보이콧을 해버리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아니 그 판단도 해볼 수 있어. 거기 누가 내려간 거 보셨어요?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 또 거기 출신 김영배 의원이 내려가서 왜 그 말 잘못하는 거 민주당은 사실 그게 문제야. 선거 때 되면 엉뚱하게 그 선거를 거기 해당 사항도 없는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아니 자꾸 민주당 공격하지 마세요. 아니 일단 구청장 선거에 여기 이제 이어집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관계로 이제 쭉 이제 라스로 달리고 있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라 자꾸 물어보는 것 같고 만난다면서요 독대 그 만나면 뭔가 결론이 나올까요? 자 이제 그 만나는 것도요 아까 얘기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마 금정구청장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거취 얘기가 나올 텐데 뭐 굳이 만나냐라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만남은 미지수다 아직은. 예. 김건희 여사 처지 얘기할 때가 아니야. 당신이 예. 위험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그 통 큰 상남자의 기질을 우리 대통령께서 발휘해서 들어와라 선거도 졌는데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옷 벗어라 그렇지 방 빼라 여사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으네요. 이게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런 이제 중요한 이게 이제 그 한동훈 같군요. 대표가 사실은 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로서 당연히 할 얘기 했죠. 할 얘기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나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영린을 많이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선거 결과에 대해 그 후에 그 만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다양성이 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직접 말하기는 뭐 하는데 뭐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누구 얘기 안 했겠어요. 뭐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렇고 국회 어떤 중진들도 그렇고 또 윤핵관들도 관계 개선을 얘기를 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랄까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서로 이제 보완 관계였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또 한동훈 위원장을 또 후배로서 또 부하 직원으로서 검사로서 보완 관계였었고 또 제일 측근이었죠. 그렇죠. 네. 또 한 대표는 또 모시는 상사로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보완 관계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보완 관계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나 때문에 된 거 아니냐. 형님은 나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선거 때부터 뭐 나온 얘기지만 그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굉장히 그 개인적인 카톡도 많이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까운 사이였는데 야 네가 감히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나한테 칼을 들이댈 수가 있어? 좀 감정 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치적인 쇼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쇼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 파고를 넘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실 정치 생명 끝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금정구청장을 뭐 국민이 이겼다고 치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앞날 거치는 불투명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뭐 강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또 북한과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좀 아마 강화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는 네 명 중에 한 명이 뭐 국힘 당원이라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보수당 쪽에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금정은 지금 투표율이 한 40% 조금 안팎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금정이 뭐 많이 그 국힘의 입장에서 많이 흔들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거기 원래 김세현 의원 지역구잖아요. 옛날 김세현 의원. 자,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뭐 이거 좀 삐딱 돋고 여덟 번째 나오신 시즌 8에 이제 나오신 분들께 제가 아주 중요한 유치를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전국을 일단 이제 저는 시작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작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고 시작은 그 저는 태도와 언어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그 카메라 앞에 쓰셨을 때 매일 같이 쓰셨을 때 걸어오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국민들 앞에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정제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호감이 좋고, 거기에 또 이제 여사의 그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아마 그 좀 많이 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얼마 전 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결단을 내릴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예. 어떻게 그 한동안 그 천공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 때문에 힘든 거를 다시 천공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음을 달래지 않을까 이제 싶기도 한데, 사실 제가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라면 정말 이거는 왜냐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전체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층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고 이게 일거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같으면 진심 어린 사과하고 뭐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정말 제가 진솔하게 임하겠다. 저는 이 방법밖에는 지금 국민의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사과 갖고 되겠습니까? 요즘 뭐 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밖에 묶인 게, 안에 묶인 게 뭐 그때 보니까 개 사과가 명태균 작품 아니었어요? 개사가 그때 딱 떠오르네요. 이번에 개사가 되면 아주 그 개판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윤석열 정권 앞으로 어떤 판단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